사과나무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자 다이소에 와서 붓을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1500원짜리 50ml가 가장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50ml짜리 한 개를 구입해서 바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성 백색 실외용 페인트를 사과나무 아랫부분에 칠을 해주기 위해서 노르토 페인트를 가장 저렴하게 4L짜리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추후에 이 구입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섞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사실은 이 4L짜리 수성 페인트를 어떻게 섞어서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통을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고추장 통을 사실 재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한 지금 1리터 가량 정도를 일단은 부었습니다. 붓고 여기다가 물을 보통 보니까 한 10대 1 정도를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을 일단은 물을 넣고 흰 페인트를 넣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지금 넣은 게 이게 500리터니까 한 150리터 정도를 넣은 것 같습니다. 150리터 정도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 데시스 살충제 이 뚜껑 하나가 20리터입니다. 그래서 20리터 정도를 여기다 넣고 지금 섞어서 보시면 자작하게 입자를 보시게 되면 입자가 아주 물과 페인트가 하나로 섞일 때까지 잘 섞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붓으로 잘 섞이도록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붓은 그 다이소에 가게 되면 1000원 정도에서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보시게 되면 입자가 적어도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우리가 조총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듯이 쭉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요 정도가 될 때의 점도로 하시게 되면 칠을 하는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살충제와 물과 페인트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섞어 놨다가 썩고 나서도 이것을 뚜껑을 잘 덮어서 보관을 하면, 밀봉을 하게 되면 그늘진 곳에 두게 되면 다음에도 또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요 정도 일단은 2리터 정도 만들어서 일단은 써고 다시 모자라면 다시 더 섞어서 물과 이렇게 교반을 다시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붓 같은 경우도 이 크기가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은 칠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붓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그 이미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줘서 물과 하나가 돼서 농약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완전히 섞어줘서 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칠하려고 보면 묻혀가지고 떨어지니까 옆부분에다가 몇 번 이렇게 꾹꾹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땅에서부터 이렇게 한쪽에 칠하고 한번 위로 쭉 칠하고 나서 그다음 반대쪽으로 가서 또 한번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붓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보다 약간 넓이가 있는 요 정도 사이즈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그리 흰 페인트 칠하는데 고민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붓으로 약간 찍고 옆에다가 살짝 문대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칠해줍니다. 그래서 한쪽에 칠하고 나서 약간 의심스러우면 반대편도 한번 움직여서 다시 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페인트 작업이 워낙 힘들고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2 농장 역시 아랫부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이 대목 부분을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색상이 연한 고동색이 나는 이것은 M9 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M9 대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미야비고사 M9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야비고사 M9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색상으로 된 것은 M9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약간 더 진한 검정색으로 된 것은 M9이 아니라 M26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지금 여기 M26 대목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연한 고동색이 보이는 이런 것은 M9 대목이라고 합니다. M9 대목. 이것도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M9 대목입니다. 미야비 부사와 아리수 150주 되는 곳에 지금 전체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습니다. 그의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두 사람이 해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흰색 페인트를 칠할 때 유의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페인트를 구입을 해서 페인트를 희석을 할 때 배율은 거의 1:1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1:10 정도로 배율을 썼고 거기다가 살충제 뭐 데니스가 되든 어떤 것이든 살충제를 한 20ml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페인트는 지금 300주 정도가 한 1리터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1리터에 물 거의 한 100ml 정도 넣고 그것을 완전히 교반을 해서 완전히 섞은 다음에 그 상태로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섞어진 상태에서 발라주면 이렇게 희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꼭 흰색 페인트를 언제 겨울에
예, 보통 그 동해방지 때문에 그 보통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많이들 그것보다 지금 나무 좀벌레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름철 열해 우리가 화상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흰색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모습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 흰색을 칠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할 사항이라면 아랫부분을 우리가 묻어줄 때 접목 부위를 아랫부분을 조금 더 얇게끔 묻고 그리고 나서 이 페인트를 칠해주고 나서 다시 흙을 더 푹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을 지금은 약간 지금 페인트를 칠했지만 페인트를 마치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여기다가 그 흙을 더 덮어줄 예정입니다. 약간씩 보시게 되면 더 많이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리수 나무이고 지금 보시면 약간 가지 부분이 약간 붉은색이 돋는 반면에 이 옆부분에 있는 이것은 미야비 부사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묻어져 있는 정도가 약간 다른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흰색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할 때는 너무 깊이 있게 심을 것이 아니라 약간 더 윗부분으로 나오게 심고 흰색 페인트를 칠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흙으로 묻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에서 마치지만 또한 페인트를 구입하는 효율적으로 흰색 수성 외부용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에 칠하는 그런 페인트를 구입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